오늘 서로 사랑하라니까 옆 사람 보면서 아유 형제님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예? 사랑. 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 죄악으로 다 타락하고 멸망에 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해 가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셨어요. 제자들을 너무나 믿으시고. 단 하나 제자들에게 뭐 부탁했어요? 교회를 세우라.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교회가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떡합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그리스 북부 지방의 도시에는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도해가지고 전도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참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그 교회가 주변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꿈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다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에다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요. 근데 바울은 남이 세운 터전에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로마서 15장에. 요새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갑니까? 남이 세웠든 안 세웠든 관계없이 목 좋은 데, 목 좋은 데. 장사하는 분들이 목 좋은 데 가듯이, 예?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고, 다 어디에요? 신도시, 아파트, 이런 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막, 교회가 너무나 막, 예, 많고. 이게 좀 오래된 동네로는 잘 안 올라가죠. 오래된 동네는 가봐야 잘 부흥이 안 돼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이미 거기 교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돼. 예, 그래서 이 목회학에 가르칠 때도 자기가 야심과 꿈을 가지고 큰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런 동네 오지 말라 그래요. 저 뭐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수서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목회하고 정말 그냥 자기가 조용히 목회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면 뭐 상관없지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뭐 관심이 없이 하여튼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돼. 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 지역 사회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쓴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됐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안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한 기간을 알죠. 알 수 없지만은 1년이 채 안 됐다는 건 분명한데 근데 이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더 말씀에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가만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교회의 특징, 참 교회, 참 주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얘기하는데 거룩과 사랑이라 했잖아요. 교회가 참 교회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그 중요한 표지는 두 가지예요. 이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했어요?
거룩하라. 거룩은 뭐예요? 죄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죄에 대한 반대 개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본받은 성도들의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는 이 건물, 뭐 이 건물도 교회지만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뭐예요? 우리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없어도 돼. 그냥 여기다 텐트 하나 쳐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근데 이제 뭐 텐트 하나 쳐놓고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오겠지만, 믿음 별로 약한 분 안 와요. 텐트 하나 쳐놓으면 어디로 가요? 잘 진 교회로 가요.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보다 불편한데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붕이고 뭐고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 하자. 그럼 뭐 상관없어요. 텐트 쳐놓고 그냥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다니면 돼. 그러나 좀 믿음이 약한 분들도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그래서 주일도 많이 하려면은 그렇게만 안 되겠죠. 중요한 건 하여튼 우리 자세, 우리 자체, 우리 모임.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 돼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 사랑이 풍성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교회를 죄가 지배하게 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룩에 대해서 배웠죠. 거룩한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공부하고 더욱더 이 교회 현 상황에 맞춰서 어느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거룩.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 우리 청년 한 친구가 제가 교회 나왔냐 하니까, 아, 목사님 저 교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바람 피지 말라 그랬잖아요. 친구가 재밌게 얘기하려고 제 설교를 해야 그랬어요. 바람 피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이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졸지 않고 그래도 잘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합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부흥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우리 이미 제가 지금 이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처음에 설교할 때 사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고가 있는 교회라 했죠. 사랑에 수고가 있는 교회.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명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타인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 마음으로는. 근데 표현을 안 해. 이 양반이. 사랑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표현을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저 사람이 표현을 안 하는데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칭찬해. 예? 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사랑을. 예? 예.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 그랬고 또 바울이 지난번에 기도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지만 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죠. 근데 오늘 또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또 사랑. 이 짧은 서신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계속 얘기하니까 강조하는 거죠. 강조.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문제가 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하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데 있어서는 정말 더 쓸 게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더 사랑하면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쓸 필요가 없어요. 쓸 게 없어요. 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쓸 게 없다. 쓸 게 없다. 그런데 형제 사랑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있죠? 대선 교인들이 그냥 스스로 깨달았나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로만 읽으면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이 말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이 사랑의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그게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말에 한번 여러분 줄을 쳐보세요. 형제 사랑.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 우리나라 단어에는요, 사랑은 그냥 하나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 그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랑도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 다, 어떻게 다 똑같이 사랑하다. 예? 네? 사랑해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일 때는 에로스. 또 어떤 그 이타적이고 그런 고귀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가페.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다른 단어 절대 쓰지 않죠.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나 아가페라는 명사를 써요. 아가페를 씁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이게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여기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아가페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도 하나가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를 번역한 것인데 이 필라델피아가 사랑하다는 말인데 헬라어에는 다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다른 말을 쓴다 그랬죠. 이 사랑은 언제 쓰는 단어냐면은 피와 살을 나눈 한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할 때 이 말을 쓰지 않아요. 피와 살을 나눈 한 가족, 진짜 가족, 우리가 말하는 그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필라델피아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랬지만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 의미가 다 퇴색돼서 죽어요. 오지가 않아요. 금방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필라델피아에 관하여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간의 사랑이라고요? 피와 살을 나눈 진짜 가족 간에만 나누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넘어가면은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남에게다 쓰고 있어요. 남에게다가. 헬라 사람들이 어법에 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 피와 살을 나누지 않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 여러분 피와 살을 나눴나요? 우리 안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남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 땅에서는 남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들 이 교회 안에 공동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필라델피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뭡니까? 바울이 우리는 뭐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와 살을 나눈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교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혹은 나의 자매들이라 해요. 자매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피와 살을 나누지 않았지만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굉장히 짧은 동안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린 좀 있으면 다 죽잖아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혈육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같은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가족이에요. 그 천국의 가족을 미리 여기서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옆에 앉은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고 우리가 남이가. 에? 누구예요 우리가? 아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가족이다. 가족.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정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 자식과 형제들에게 하행하는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대사는가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알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그냥 안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가족은 무슨 가족이 남이지. 예? 그런데 교회 왔더니 가족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교회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환상 중에 여러분 모두가 보도록 샥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그냥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설교가 얼마나 그 시간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주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짧은 기간 동안 가르치면서 이 교회론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여기서는 남이지만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남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어디서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제 이 전체적인 문맥은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 예수님 보고 야 저자가 귀신 들렸다 그래.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 들렸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죄를 짓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 이제 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엄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 누이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요. 육신의 동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 들렸다는 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이, 예수 선생, 여기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여기 누이 동생 왔네? 그 말은 뭐예요, 그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 네 엄마하고 애들인데 이런 말이죠. 응?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는 자들이 가족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효자하셨어요. 육신의 어머니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어요. 예? 여기서는 진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가족,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은 이제 혈과 육을 넘어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이 교회가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예? 가족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배웠으니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들이 실천을 했는데 더 이상 쓸 게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고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그걸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설교를 듣고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내일부터 살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했는데 내가 쓸 게 없을 정도로 너희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했을까? 어떻게?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
특별히 그 지난번에는 거룩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다뤘듯이 이 경제적인 나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나눔. 이 당시의 가족은 이제 고대 사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공동체였어요. 경제 공동체.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전통적인 입장에서 경제 공동체지만은 또 요새 뭐 어떤 분들은 부인과 남편이 각각 돈을 많이 벌면 각자가 관리하는 사람도 있죠.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결혼을 합칠 수가 없어. 왜? 이 가정이 언제 깨질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가지고 생활비 공통으로 내서 이렇게 하죠. 그럼 경제 공동체 아니죠. 부부가 됐지만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고대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어요. 집과 사업재까지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필요할 때 서로 재정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돈을 받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낸 헌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교회의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것들이 그 교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재산이 된 거죠. 공동재산. 예?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거죠. 사도들이 보고 이 돈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지만 이걸 갖다 내니까 공동재산에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들이 어떻게 자기 집과 땅을 팔아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과 땅을 팔아서 여러분 이 교회 사도들 앞에 갖다 낼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물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집과 땅을 팔 수 없어요. 어떻게 집과 땅을 팔 수 있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제 여기 교회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이 남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공동으로 교회에 낸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아니고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는 집과 땅을 팔 수 없어요. 그냥 조금 주면 되지. 그러나 정말 이 초대교인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공동으로, 가족의 모임이잖아요. 교회가 가족이 됐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버지시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목회자들 앞에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헌금이 아까워서 못 내고 막 어떤 11조도 아까워서 못 내고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번 돈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다 갖다 내라는 게 아니라 11조 감사헌금 뭐 이런 여러 가지 헌금을 통해서 교회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이 교회 우리 전체 가족에 뭐가 되는 겁니까? 공동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좌파 애들이 자꾸 교회를 욕하면서 목사가 헌금을 강요한다면서 헌금을 가지고 다 목사가 쓰는 걸로 막 욕을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 10원도 안 써요. 예? 다 이런 부장 세우고 기관과 뭐 하고 전 그냥 사례비 하고 교회 다 쓰고 여러분이 감사도 여러분이 하고 다 공동재산이죠, 공동재산. 그러나 이제 저는 뭡니까? 당회장이에요, 당회장. 담임 목사이면서 동시에 당회장이에요. 당회장은 뭐예요? 행정의 최고 책임자예요.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예?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에 거둬진 공동의 재산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결과도 어떻게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추인을 해줘야 그 다음부터 쓸 수 있는 거고 모두가 모여서 예산을 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들이 모여서 예산을 짜고 다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공동회.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모인 이 공동의 재산이 하나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는가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독할 사람의 최종 감독자가 담임 목사예요. 그게 제가 다 사인을 결제를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결제 안 하면 돈을 10원 쓸 수가 없어요. 다 결제를 해. 그거 다 이렇게 보면서 결제하는데 어떨 땐 피곤하면 그냥 재정부 다 잘했겠죠. 다 잘했죠. 그러고 그냥 사인을 해요. 그러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최종 결정자가 지는 거예요. 최종 결정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못해도 그냥 용서받고 교회 나오시면 되지만 제가 잘못하면 저는 양심적으로 사표내야 돼요. 감도해야 돼요. 하나님 공동재산. 그래서 그 공동재산이란 공동재산.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은 다 그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 누구예요? 아, 그 정말 가족으로 느껴지세요? 예? 정말 가족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 제가 어제 그 한 분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가족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순영 집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좀 이제 좀 등치가 크신 분인데 가족이 없어요.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혼자 알아요. 혼자 진짜 어떻게 된지 한번 경찰에 조회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열심히 나오셨는데 뇌출혈 흘려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이제 이렇게 입원해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했더니 많이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기계로 숨으시고 있는데 눈도 뜨시고 응답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울다가 웃다가 막 그 집사님의 소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고 이제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나요? 있어요. 누가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우리 강 목사님 구역이니까 물어봐가지고 같은 전도회 임원들 찾아가고 내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임원 중심으로 찾아가세요. 우리 권사회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게 권사회가 하는 일이에요. 주로 우리 전도회. 그럼 가족이잖아요. 우리 또 신방부 씨 장로님 가실 거예요. 딱 또 장로님 가셔서 기도해주고 가족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중앙에 혼자 있어. 혼자가 아닌데 우리가 가족인데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아영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잘했어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기네 교회에서만 행한 게 아니라 마케도냐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넓혔다는 거야. 이 가족의 사랑을. 우리 교회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저쪽 교회도 사랑하고 저쪽 교회도 사랑하고 가족의 사랑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걸 칭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만하라 그랬나요? 야, 그럼 충분하다. 그만큼만 해 그랬나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더욱 그렇게 해라. 그 말은 뭡니까?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 난 이만 하면 됐지 내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더 많이 하라래. 더 많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족의 사랑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랑의 빚진자입니다. 빚진자. 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엄청나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부채가 너무 많아. 빚쟁이. 이걸 다 갚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여러분 부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의 사랑은 꼭 물질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족을 대하듯이. 오늘부터 누구를 대하듯이 대하라고요? 가족을 대하듯이. 친가족을 대하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 아형교회가 진짜 가족됨을 가족이 되고 그 가족됨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가족의 사랑을 깨뜨리는 일들이 그물가게 하는 일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쭉 읽어보면은 바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풍성한 사랑을 조금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들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했지만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칭찬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쳐줘야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누룩이라 그랬죠. 누룩은 무섭습니다. 죄악의 누룩은 더 무서워요. 내버려두면 금방 확 퍼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잡으라. 왜? 작은 여우 하나를 내버려두면은 이 여우가 포도원에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그래서 그 여우는 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우를 잡아야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돼요. 포도원.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두 가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를 말하는데,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 하기를 힘쓰고. 여기에 벌써 나타나요, 무슨 일인지. 또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힘써라 하는, 힘써 행하라 하고는 이 동사에 목적어가 세 개 달린 거예요. 힘써 행하라, 뭘? 조용히 하기를 힘써 행하고, 자기 일을 하기를 힘써 행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 행하라. 이 세 가지가 달린 거예요. 목적어가 이렇게 달린 겁니다. 자, 우리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뒤에 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손으로. 자,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그 사랑을 깨는 게 하나에 나타났기 때문에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두 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잘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줬죠. 자기 가족에게 주듯이. 지금처럼 뭐 돈이 3만 원 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당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이 사랑을 남용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이게 게으름으로 나타난 거죠.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생각지 않은 일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중요한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는 큰 죄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래서 게으름을 큰 죄로 다루고 있어요. 죄로.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말하냐,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개미한테. 잠언 유명한 말씀이죠. 6장 6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서 보라고요? 금요기도 나오는 분은 제가 가끔 설교 잘 알아요. 개미한테, 개미. 제가 이 동네 살 때 하여튼 개미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 동네에. 그러니까 뭘 과자 먹다가 뭘 과자 부스러기를 들었다놓으면은 지금 보면 깜짝 개미가 쫙 줄을 서가지고 그 먹으러 오는데 나는 개미가 거기 옆에 오다 쉬는 놈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개미 쉬는 놈 봤어요, 여러분? 게을러서 기타 치는 놈은 누구예요? 배짱이가. 그렇지. 요새 또 배짱이가 잘 먹고 산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 개미 그렇게 그걸 먹으러 열심히 오는데. 제가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탁 대량 학살을 대량 학살을 개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여기 딱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 그랬죠. 지혜. 그래서 이 자연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관찰을 해보세요. 그런 거기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전 자연을 보면서 설교 이걸 굉장히 많이 찾아내요. 자연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과학자들도 이 벼룩이가 자기 몸보다 몇 배를 뛰어요? 60배를 뛰어오르잖아요. 그것에 착안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로봇. 로봇을 만들고 새 날아가는 거 보고 비행기를 만들고 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건물 안 무너지게 하는 벌이 만드는 육각형 탁, 예? 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웠어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딩굴딩굴. 예? 요새 딩글딩글 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하나 들고? 리모컨 하나 들고. 에? 리모컨 하나 들고. 채널이 또 얼마나 많은지. 100개가 넘어.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딩글딩글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딱 시계 따르는 해놓고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에? 새벽 기도 나오려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아이고, 5분만 더 자자. 그러면 그냥 잠들어버려요. 따르르 하면은 벌떡 일어나시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잠과 싸워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우리 한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장로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좀 그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장로님이 젊어서부터 서울에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을 일군 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공감이 됐습니다. 공감이. 힘든 일 안 하라고. 젊은이들이. 예? 근데 오늘 여기 특별히 바울이 뭐라 하냐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손으로.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손으로 일하는 것은 육체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노동을. 당시 그리스인들은 육체노동을 상당히 이렇게 경멸했어요. 누구나 하는 거라고. 너희들이나 하는 거지. 육체노동은 너희들이나 뭐 노조 없고 농사짓고 이런 시중 들고 너희들이나 하는 거지 무슨. 네? 그렇게 경멸했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네? 조선시대에 그러면 선비들이 뭐합니까? 모여가지고 다 시나 쓰면서 뭐 술이나 먹고 기생 데리고 놀면서 무슨 그게 선비의 무슨 그거 처음서 일을 하지 않아. 일을 일은 노예들이 하는 걸로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정약용 선생 같은 사람이 실학을 중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오는, 어떤 사람은 신분이 옛날에 높은 사람이, 아 내가 왕년에 말이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그 노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헬라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경과 위배돼요. 예? 내가 왕년에 했는데, 왕년에? 아 왕년에 뭐 한번 안 해본 놈이 어딨나 있었어요. 예? 오직 요새 말할 것 없으면 왕년에 얘기하겠어요? 왕년에 뭐 얘기하지 말고 요새 열심히 해야지. 요새. 자, 그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손으로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손으로 흙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일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여기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손으로 일하는 말은. 예? 저 헬라인들은 손으로 일하는 육체 노동을 우습게 알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일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손으로 일하는 거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죠. 보살피라고. 그 보살피는 일이 뭡니까? 다스리고 농사짓고 그거 다 뭐로 하는 거예요? 육체 노동이에요. 손으로 노동하는 거예요. 그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노동은 무슨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벌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노동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노동하면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힘든 일 안 하고 불로서도 일확천금 꿈꾸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타락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예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 목수 30살까지 목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뭐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목수로 일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고기 잡는 일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까? 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생의 직업은 뭐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부자고 최고의 존경받는 학자였지만 이 사람 뭐 했어요? 텐트 만들었어요. 텐트. 선교할 때도 가끔씩 텐트 육신의 노동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어요. 교회가 가족의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이분들은 누구냐? 정말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기에 벅찬 분들로 제한돼야 돼. 이미 나이가 많아져서 일할 수 없거나 병이 들어서 일할 노동력을 어느 정도 상실해 있거나 혼자 되어서 열심히 일해도 혼자서는 이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다 꾸려나기가 어렵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로 제한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가족의 사랑으로 도와야 되지만 그 물질로 도와야 되는 대상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일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지 말라 그랬어요. 이 남 대사로니까 후서 3장 10절 12절에 나와요. 이제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자발적으로 게을러가도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굶는다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굶도록 내비로 두라 그랬습니다.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어떤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게을러서 이런 사람은 도와주지 말아요. 굶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굶어서 배고픔을 일하겠지 뭐. 그런 사람 돕는 것은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근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돕는 것은 이 국가의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국가의 복지정책도. 복지정책을 펼 때 유념해야 됩니다. 최근에 핀란드 정부가 2년 전에 시행했던 복지정책을 중단했습니다. 그 복지정책이 뭐냐면은 이 보편적인 복지, 요새 그 보편적인 복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보편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월 70만 원씩 기초소득을 줬어요. 2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대단하죠? 에? 일하지 않는 사람 70만 원씩 월급을 준 거죠, 국가에서. 당시 2년 전에 핀란드의 실업률이 9.2%였다릅니다. 그건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실업자인 거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실업자는 뭐예요? 일할 노동력이 되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10%나 됐는데. 자, 정부에서는 70만 원씩 기초소득을 준 겁니다. 두 가지를 목표로 했다래요. 두 가지를. 첫째는 이 수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취업 의욕을 좀 높일 수 있겠다.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일할 의욕이 떨어져서 술이나 먹고 맨날 그러고 댕기니까 좀 생활할 수 있는 걸 보태줘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하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걸 줌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복잡한 설명은 뭐 아직 하지 않겠고 결론적으로 2년 만에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요번에 의회에서 포기했어요. 더 이상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빈곤율만 더 높아졌다. 핀란드 빈곤율 더 게으르게 하는 그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복지도 우리나라에 이런 핀란드나 이런 데 자꾸 북유럽에 가가지고 실패한 정책을 숙련해서 여기다 막 갔다가 막 그냥 막 이 교회 이제 국가의 세금을 막 나눠줘 버리면은 당장 그 사람은 정치인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재정이 거들러버리면 어떡할까요? 이 재정이 뭡니까?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금. 예? 지도는 아니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럼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도와줄 때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죠.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어날 수 도와줘야 되지만, 이렇게 도덕적인 해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손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뻐하세요. 힘들지만 그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일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에서 내가 조그만 자판을 깔고 장사하더라도 육체적인 힘을 쓰는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손으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절대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예? 그 우리 젊은이들이 막 먹고 살려고 나가서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피자도 배달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해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거 이거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또 여러분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든 일이지만 밤에도 나가서 뭐 경비도 할 수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셨는데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세요. 그거는 근면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라고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근면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를 부양하고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지 자기가. 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양하고 자기 가족을 자기가 부양해야 된다 그랬죠. 남에게 손 벌리고 신세 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막 노가다 했습니다. 저도 노당에 저기 저 반포 아파트 짓는 데 가서 난방 파이프 막 80mm, 100mm 막 저가 제 등치에 파이프가 길어요. 저만해요. 이 지구 집에 오면 여기다 피멍 들었어요. 피멍. 그래서 제가 반포 아파트를 짓은 거예요. 제가 제가 짓는 게 아니라 전 가서 조금 노동만 했죠. 그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왜 그 창피하고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에?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우세요. 그 다 내가 용돈 주고 다 대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녀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볼 건 자기가 나이 어느 정도 됐으면 나이가 나가서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강하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근데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기와 자기를 자기가 부양하기 위함이고, 거기서 끝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게 있을 때 기독교인이에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 도둑질은 꼭 남의 훔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확천금을 꿈꾸고 불로소득을 꿈꾸고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뭐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자기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함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돕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야, 돈 벌어서 남 주냐? 임마? 공부해서 남 주냐? 임마? 열심히 해! 예? 그러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너 공부해서 네가 남 주는 거냐?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거잖아. 돈 벌어서 뭐 남 주냐?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고 교회 어려서부터 오래 다니는 애들이 이기적이라는 생각, 이 얘기를 자꾸 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예? 우리 어떻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야, 열심히 일해. 나가서 노동을 하든 뭐하든 열심히 일해. 그래서 돈 벌어서 뭐하라고요? 어려운 이웃을 주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뭐하라고요? 남 줘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자기 거를 다 갖기 위해서 공부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자식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남 줄 것이 있기 위해서, 가족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1부 예배는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한 번 더 했어요. 남 주려니까 아멘을 안 해. 디모데전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기독교인이 자린고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되세요. 제너러스한 사람 되세요. 자기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 되세요.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팡팡 쓰는데 남을 주고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건 너무 아까워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꾸로 사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게 10원이 됐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헌금 내세요. 여러분이 불러서도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헌금 내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 아껴서 구제 헌금도 내서 어려운 일도 돕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 가족의 사랑을 깨뜨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예? 이렇게 권고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 뒤에 힘쓰라가 있죠. 뭘 힘쓰라고요? 조용히 하기를 힘쓰고 자기 일을 하기를 힘쓰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오늘 말씀을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조용히 하셔야 되죠. 예? 조용히 하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입을 다물겠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집사님이 앞에 오는데도 목사님이 오는데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 올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겠죠. 예? 여기 입을 조용히 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간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말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시끄러움, 소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 아직 예수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고
너희를 지도하는 교육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래요. 이런 부분에서 수근수근, 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또 그 목사님이 또 그 수근수근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니까.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 왜 힘써야 될까요? 이 세 치어가 요게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근질근질해가지고, 예? 그래서 힘써야 돼. 힘써야 돼. 내 입술에 뭐를 세워달라고 해요? 파수꾼, 보초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조용히. 그러게, 이 조용히 하면서 뭐 하라고요? 자기 일을 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 예?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고 남의 일 하는데 거기 가서 또 가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뭐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남의 잔치집이나 초상집에 가가지고 왜 그 사람이 알아서 할 텐데 꼭 그런 사람이 좋아서 배나라,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괜히 거기 가서 또 있지 매누리는 또 왜 이 모양이냐? 아, 이런 사람들 아줌마들이 있어. 그 아줌마 왔다 가면 어떻게 집에 분란이 일어나.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잖아요. 자기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 하는 일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왜 이러냐, 저런.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조용하게를 힘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교회 안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라마 하나 보고 있다가 보니까 막 선배가 후배를 막 괴롭히는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우리 누나한테 물어봤지, 내가. 야, 너 회사에서 저런 놈 있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너무 각자가 바빠가지고, 예? 남의 일 신경 쓸 시간이 어때? 간섭할 시간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의 하는 데 가서 감나라, 배나라 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용하기를 힘쓰면서,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아인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그랬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되면 외인들이 단정하게 본다는 말은 존경받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뭐 궁핍함도 없어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뭐하나 한번 가봤더니 정말 가족보다 더 사랑해 서로가.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는데 보니까 저 사람들이 다 근면하게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돈을 다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막 예? 그걸 보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들과 달리 정말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고결한 삶을 사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 예?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한 가족이다. 잘 가슴에 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부터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서 나와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족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남의 일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